와. 손목 양손 죽이네 진짜. 망친가? 야 어마무시하다 친구가. 상훈아 1번이 가? 1번 쪽. 멋있는데? 뭔데? 시작이야? 야 상훈아 오늘 너의 임무다. 네가 찍고 싶은 걸 다 찍으면 다. 이거 누르면은 준비되거든. 자, 어. 어, 자 봐. 이야 오늘 멋있게 입었네. 아. 어. 야 세비지 자켓 참 좋으시잖아. 올 거면다가. 내가 여수를 접수할. 네, 야 네 여기서 돌아가지고 제발 그린색. 가보자고. 아직 식사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카메라 켜니까 왜 욕 안 해요? 아 정말 너무 배고파요. 아. 기사님 거기는 여기서 제일 맛있는 집 맞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그 또 포차거리가 있어요? 네 지역민들은 교동포차를 잘 가요. 네일밖에 타려면 한번 타보고. 남자들이세요? 아 그건 좀 웃나. 아 이거 다 메모해놔야겠다. 해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입니다. 여수 밤바다 상익이 오늘은 여수에 왔습니다. 전라도 하면 음식, 음식 하면 전라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 여수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그냥 세 끼, 네 끼 가득 채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끼니는 제가 이 지역의 로컬 푸드 게장을 꼭 먹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꽃돌 게장 1번가라는 곳에 왔습니다. 파이어에그 반쪽, 제 오른쪽, 제 오른팔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 우리 스포츠 모델 남바 챔피언 상원이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온다! 아하! 자, 여러분 요거 메뉴판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손을 쓰셨나봐요. 원래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자, 3년만 인사드립니다. 상현이의 이제 파이어 에그 친구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 빠르게 나오네. 3분 걸렸나? 제가 친구를 저기 멀리 모시고 온 만큼 가장 비싼 왕꽃게 정식으로 주문을 했고요. 와 아니 전복도 장으로 돼 있고 전복장, 새우장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있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벌벌 떤다 얘 또. 차렷 새끼가. 어때? 하지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 드실하다. 장난 아니네. 싹 한번 먹어봐. 와 맛있나? 꾸듯 꾸듯.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먹고 바로 딱 밥 먹으니까. 와 와 살이 쭉 나온다. 근데 막 너무 짭지도 않네. 밥이랑 먹어서 맛있긴 한데 안 먹어도 될 듯. 와 야 완전 찐이네. 와 맛있는데? 와 약간 내 기준에서는 매운 양념치킨 맛이야. 매콤하고 근데 간을 정말 잘했다. 탈수에는 발이가 없네. 기본적으로 되게 신선해요. 어, 맞지? 새우. 와. 이 게딱지에다가 그대로 짜라가지고 들어가 임마. 와 씨. 와 이거 이게 완전히
사정없이 딱 넣어서. 와. 여수, 갓김치 다 올려서. 와. 상남자 주장이다. 아이고, 가정 많이 가. 이야, 고급 스시입니다, 오늘. 네? 야, 막 귀엽다, 이거. 동산 몇 개다? 여기다, 여기. 와, 미쳤네. 잠깐만. 체크인하러 왔는데 저희가 조금 일찍 왔거든요. 그 위에 4층에 카페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오. 와. 야. 뭔데 이거? 와. 나는 피자 토스트. 니는? 저 맨 오른쪽에 저 귀여운 거 하나 해줘. 요거? 요렇게 하고. 노릇이 좋다. 그니까. 자, 이거 니 거. 이거 내 거. 와, 근데 이거 따뜻하다. 그래? 햇빛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세계적으로. 약간 프렌치 토스트 알지? 그 느낌. 안에 햄 들어있고. 이야. 피자 맛이지? 응. 케첩 소스도 너무 맛있고. 어떤가? 폭신폭신하고 새콤달콤해. 응. 이거는 약간 그거도 돼. 타임 세일하는 거. 이거 뭐 피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의미가. 미친놈이네. 야, 제가 잘 구독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리지널 한번 보여줘, 그러면. 보여줘? 마스터리. 두 개 있어, 두 개. 와. 와. 빵 만들어 놓은 지 꽤 됐을 텐데 되게 맛있다. 넌 빵 중에서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하는데, 상혁아? 상혁이 어빵. 어? 맘모스 빵. 소보루 빵. 소보루? 그럼 소보루로 상혁이 한번 가자. 손지섭. 보지 마. 루! 가만. 루! 루이비통! 죄송합니다. 와. 와. 표도. 아니, 거기서 내가 찍어봐. 야. 야, 어마무시하다, 친구가. 와, 와. 와, 근데 야, 이거 잘못됐다. 자, 여러분, 자 이쯤에서 제가 기분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훈이랑 제가 여기 여수에 온 이유는 여기 풀빌라 포트앤포트 최근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완전 신상 풀빌라인데 여기서 협찬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광고만 들어왔다고 해서 찍느냐? 아닙니다. 제가 뭐 촬영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도 이 좋은 공간을 선물로 드릴 수 있으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아주 통 크게 6개의 방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벤트로. 스카이방 3개, 요거 하이엔드방 3개, 평일에 이용하실 수 있는 쿠폰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한 번 더 남겨드리겠지만, 대댓글 말고 댓글로 이 풀빌라에 와야 하는 이유라든가 사연 같은 것들 약간 좀, 진정성 있게, 아니면 혹은 재밌게 이렇게 써주시는 분께는 제가 추첨이 아니라, 아, 이분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내용을 써주시고 그 아래에다가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DM을 보내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지금 조식 시간은 아닌데 조식을 약간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피자 페스츄리 요거는 닭가슴살 샐러드, 소세지랑 계란 스크램블이고요. 요거는 소금빵, 또 과일이랑 이렇게 음료 준비해주셨습니다. 가장 가벼운 거 요거. 요거를 나중에 먹으면 맛이 안 날 것 같아. 이것도 되게 맛있네요. 계속 느끼지만 여기 베이커리가 진짜 맛있네요. 이런 조식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영상이었고 이거는 제가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저녁 먹을 거 포장하려고 여수 서시장 주변에 나왔습니다. 진짜 유명한 맛집이에요. 리뷰도 너무너무 좋았고 매운 돼지갈비찜으로 유명한 집인데 한 끈에 88입니다. 그다음 등뼈 썰고 옆에 소뼈 썰고. 오 순대도 넣어주는구나. 이야 미쳤대. 사장님 꿀빵 사러 왔어요. 네. 와 만주도 이거 완전 뚱뚱하네. 잘 먹겠습니다. 와 야경 미쳤다. 와 진짜 개쁘다 여기. 진짜 좋아. 와 좋아 보여. 와 아니 숙소 같은데? 저녁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뒤돌아서는 배고프네요. 여기서 보니까 맛있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아 포장이 이래가지고 수영 좀 하느라. 아 근데 아까 고기 약간 찍어줬는데 진짜 맛있더라. 아 내가 고기는 또 잘 구워. 나 근데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 나 진짜 너 방송이니까 하나만 도전한다. 맛이 어때? 귀엽네. 양 진짜 많이 줘요. 3만 원. 아 찌질인 족발 맹글러. 왜 맹걸로 먹어? 잘하고 뭐 환영하면서 상하면서. 나도 맹걸로 먹을까? 내 취향대로. 콜라겐 많은 데가 엄청 쫄깃쫄깃하네. 이거 이 집에서 준 건데. 안주로 먹으라고 한 건가? 매우니까. 귀엽는데? 이거 3만. 서울에서 이 가격에 못 먹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3만 5천 원 줬잖아. 3만 3천 원. 아 현금으로 해가지고. 삼겹살 바로 구웠잖아. 응. 우리가 원래 이거에 손이 더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꾸 반 손이. 야 삼겹살도 맛있어. 삼겹살로 삼겹살 한 번만 해주라. 이거가 이게 삼겹살 맛이랑 똑같은데 매운 삼겹살 같아. 그래? 응.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한 끈에. 왜? 맛있어? 맛있네. 와, 이야 완전 맛보기인데? 근데 진짜 이런 걸 보고 맛있게 먹다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불닭볶음면만 먹어도 사실 너무 매워가지고. 근데 불닭볶음면은 맛있게 먹지 않나? 그러면 매운데? 야 이거 이렇게 찍어 먹으면 그런 생각했어. 덜 매울 것 같아. 약간 닭갈비 맛도 나고 고지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렇지? 술안주로도 밥 반찬으로 너무 좋다. 술안주로 삼겹살 한 번만. 근데 요거를 이제 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먹방하면서. 잠깐만요, 이거 망친가? 되게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겉은 딱딱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냥 맛동산 같은데. 그래요. 먹자마자 맛동산 맛 날 것 같은데. 안에 팥이 들었어. 근데 겉에 이게 이빨이 손장이 지금 다 붙었어. 임플란트 한 사람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찐득찐득함 때문 아니에요. 이 스타일이야? 응. 너 어떻게 근데 그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사실 삼겹살 먹다가 빵 먹는 걸 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우선 이 메뉴야. 뭔데? 와 진짜 무리수다. 거기다 갓김치까지 올리면 넌 진짜. 역시 네가 유튜브 각을 아는구나. 예, 트렌드야 이게. 알지? 3단지가 확실한 거지. 상추 대신에 이거 꿀빵으로. 너무 맛있다. 다 먹어. 아니. 1등. 이게 제일 맛있어요. 나도. 와, 1등.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때는 조금 그치. 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좀 간절했던 것 같아. 그래, 맞아. 나도 걱정 많이 했었어, 그때. 이야, 진짜 미쳤다. 가슴이 웅장해지네. 여러분, 상훈이는 저 따라 먹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저 좀 쉴까 하다가 이 대표님께서 빵을 또 저를 위해 선수도 구우셨다 하더라고요. 안 먹을 수 없죠. 제가 또 먹방 유튜버인데 뺄 수 없죠. 커피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달달구리한 걸로 골라갖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음료는 맛보다는 제일 예쁘게 생긴 걸로 달라했거든요. 이게 레몬 애플티고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요. 피자 토스트. 이거 갓 구운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완전 맛있네. 빵들을 근데 내가 이름을 못 외웠어. 오시는 분들은 아 저게 맛있게 먹었구나 하면서 따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배불렀거든요. 와 뜨뜻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맛있네. 와 이거 짠 식감. 그러니까 이거 바로만 뜨면 진짜 막 겉에 막 바삭바삭 거리는 거야. 진짜 많이 먹었네. 계속 들어간대. 와 이거 뭐고. 피자 빵 재질인데 조금 더 두툼해요. 와 이거 하나 더 먹을까? 크림 까르보 맛인데요. 여기 빵 진짜 맛있다. 와 너무 슬프다. 이거 봐요. 배터리 좀 교환해 주세요. 꺼졌네 이제 아예. 그렇다면 제가 셀프 카메라로 옥수수 머시기 빵인데. 와 단짠단짠하고 유이가 바삭해요. 와 씨. 아 이만 먹으면 살찌는데 큰일 났네. 희한하네.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들 새그라분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진짜로 못 가지만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